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Amazing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물고기를 잡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표현 두 개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real입니다. Real. 자, real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동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revolving 되는 액션 또는 그 모양, 그 도구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낚시를 할 때 우리가 그 미끼를 던진 다음에 계속해서 감아 올려서 그거를 잡아채는 것이죠. 그런 액션을 바로 reel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전체 in 등을 써서 이제 씁니다. 그래서 to wind, 감아 올리는, 감는 것이죠. onto or off a reel. 그 이 돌아가는 이거에다가 또 이렇게 붙였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감아 올리는 액션을 우리가 reel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byproduct인데요. byproduct라는 것은 우리말로 가장 옮겼을 때 자연스러운 표현이 바로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어떤 걸 했을 때 그러한 행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또 하나의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A secondary and sometimes unexpected consequence. Secondary가 바로 부차적으로 어떤 걸 딱 했을 때 이게 딱 나왔어요. 하지만 그 나온 결과물 외에 두 번째로 나오는 그리고 때로는 생각지 못했어. 이게 나올지 몰랐어. 이러한 예기치 못한 결과물 is byproduct. 자, 예를 볼까요? Japanese fisherman Hiroshi Hirasaka reeled in a monster wolfish near Hokkaido Island on August 30th. 자, 일본의 fisherman, 일본의 어부인 히로시 히라사카라는 분이요. 잡아 올렸습니다. 잡아 올렸다. 이제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는 의미죠. 여기서는 감아 올렸다는 얘기는요. 홋카이도 섬에 근처에서요. 괴물 늑대 피쉬, 월피쉬를 잡아 올렸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 8월 30일인데요. 과연 이 몬스터 월피쉬가 뭘까요? 사진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That is really... 와우, 네, 좀 약간 scary하네요. 무섭네요. Monster wolfish. 자, 괴물 늑대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Japanese fisherman Hiroshi Hirasaka reeled in a monster wolfish near Hokkaido Island on August 30th. 일본의 어부인 히로시 히라사카 씨는요, 최근에 8월 30일 홋카이도 섬 근처에서 일명 괴물 늑대 물고기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The fish is scary looking and quite ugly. That is true. 이 물고기의 생김새는 굉장히 좀 무섭고요. 위협적이고 또 못생기기도 했죠. It has a huge mouth. 입이 되게 크고요. And is 2 meters long. 2m 길이 about twice the size of a typical wolfish. 일반적인 늑대 그 물고기 종의 두 배 사이즈 2m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1m 안팎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굉장히 입이 크다라고 합니다. Wolfish are generally about 1.2 meters in length. 보통 일반적인 wolfish는 1.2m가량의 길이를 갖고 있고요. And live in the floors of the Pacific and Atlantic Oceans. 대개 이제 태평양 혹은 대서양의 해수면에 산다고 합니다. Some people think that 자, 그런데 이 wolfish의 일반적인 wolfish보다 훨씬 더 흉측하고 큰 이 monster wolfish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또 다른 종이냐 라고 했을 때 자, 몇몇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The fish is an unintended byproduct from Japan's Fukushima nuclear plant accident in 2011.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죠. 그 원전 사태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도치 않은, 일부러 만들려고 한 이 물고기를 탄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부산물로서 이 물고기가 탄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They speculate that an enormous amount of radiation affected the fish. That could be possible, I think. 그들은 추정하기를 they are not sure,
But they speculate. 이러지 않을까라고 추측한 것이죠. 이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그 wolfish 종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Researcher Timothy Musso, however, said that the fish's size has nothing to do with Japan's nuclear disaster. 글쎄요, appearance는 모르겠지만, 자, 연구자, 과학자 티머시 무소 연구원은요, 하지만 이 물고기의 좀 생각보다 우리 큰 이 사이즈는 일본의 그 nuclear disaster, 원전 사태, 그 핵 발전소의 그 누출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사이즈는 관련이 없을지 몰라도 huge mouth라든지 ugly face의 문제는 어쩌면 정말 그 nuclear radiation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이것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 everyone.